안녕하세요. 은하의정원입니다. 저희 집 사계피랭이가 추운 줄도 모르고 계절이 막 바뀌고 있는데도요, 얘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. 먹어보세요. 사계피랭이입니다. 얘가 피랭이 중에서 가장 오래 볼수 있는 그런 피랭이죠. 해가 좋은 곳에서는 이렇게 잘 꽃도 잘 피고요. 이렇게 아직까지 예쁨을 유지하고 있어요. 잎도 푸릇푸릇하고 꽃도 예쁘죠? 이 국화는 관리도 별로 안 하고 묶어주지도 않았는데 뭐 가만 쳐내버려 놔둔데도 이렇게 꽃이 활짝 폈어요. 색깔도 이쁘고 국화 종류는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. 아직 이 영동지방은 영하의 기온이 아직 안 되어서 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얼지는 않습니다. 아직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쁨을 유지하고 11살 있어요. 낮았네. 그리고 여기 난초 같은 아이 제가 얼마 전 영상에 9월달 몇달 됐죠? 9월달 영상에 그 꽃무릇 꽃을 보여드렸잖아요. 활짝 핀 거. 이 아이가 꽃무릇이에요. 꽃무릇. 그 꽃이 오래 안 가죠? 한 열흘 가나? 오래 안 가고 꽃이 시들면서 이렇게 이파리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엄청 싱싱하죠? 저기까지 이렇게 잎이 올라왔는데요. 이 아이들이, 어머, 아무리 추워도 이 아이들이 얼지 않아요. 전혀 안 얼고 이 상태로 겨울을 난답니다.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이 상태로, 무슨 난초 같기도 하고, 이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. 눈이 오나, 뭐 얼음이 꽝꽝 얼어도, 영하 20도씩 내려가도 이 아이들은 얼지 않아요. 이렇게 싱싱하게, 이렇게 잎이 났어요.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올라오고, 또 여름 돼서 잎이 지고 나면 또 꽃이 올라오는 절대로 같이 만날 수 없는 존재죠, 이 아이들은. 이렇게 싱싱하게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푸릇푸릇합니다. 다른 아이들은 뭐 누렇게 되고 일일초도 이렇게 지금 추워지니까 이렇게 좀안 좋은 상태로 변하는데 이 꽃무릇은요 이렇게 싱싱해요. 잎이 이렇게 싱싱하답니다. 그리고 저희 집 황금주팥 며칠 전에 다일리아 9분을 다 캤고요. 글라디오로스도 9분을 캤는데 이 아이들은 좀 시험삼아 놔둬봤어요. 때로는 글라디오로스가 9분이 땅속에서 봄 되니까 그냥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
아이들은 좀 놔둬봤습니다. 일부는 캐고 겨울을 좀 지내보려고요. 이 아이들이 내년에 좀 올라올까? 예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아이들은 구분을 캐지 않았답니다. 오, 저 뒤에 새점 좀 보세요, 새점. 새는 엄청 싱싱하죠? 추워서 이제 꽃은 안 피지만 이 아이들 또 노란 꽃이 피는 아이랍니다. 이렇게 여기 꽃이 핀 아이가 좀 있네요. 꽃이 네, 이런 식으로 꽃이 핍니다.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장미 쓰고 이 꽃대를 제가 안 잘라주고 그냥 계속 놔뒀거든요. 근데 이 추운 지금까지도 이 꽃이 살아있는 꽃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. 예쁘죠? 이 상태도 예쁜 것 같아요. 이 식물들은 키워보면 새록새록 신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. 장미 소극이 하도 예뻐서 제가 장마철에 삽목을 여러 개 해놨어요. 내 월동을 잘 해야 될 텐데. 아이스박스를 덮어주든가 아니면 안에서는 작년에 보니까 안에 파들이니까 실내에서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밖에 그냥 놔둬볼까 생각 중입니다. 장미수구 한번 키워보세요. 진짜 예뻐요. 아마 이 상태로 이렇게 오래가는 애들이 있을까요? 꽃대를 안 잘라줬습니다. 그리고 저희 화단에 천리향, 수영도 예쁜 천리향 나무입니다. 굉장히 수영이 예쁘죠? 제가 이거를 봄, 여름에 걸쳐서 두 번을 잘라줬어요. 너무 삐죽삐죽 키가 많이 커서 두번 잘라줬는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새잎도 많이 나오고요. 얘들이 또 이렇게 컸습니다. 요 사이사이에 꽃대가 보이시죠? 꽃대가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겨울을 납니다. 겨울을 나고 봄에 꽃을 피우죠. 이렇게 머물인 상태에서 이렇게 있습니다. 이 향이 엄청 좋죠? 이 아이를 제가 모종을 작은 거한몇년 됐을까요? 몇년 됐는데 3,000원짜린 거 하나를 사서 이 정도로 키웠습니다. 올해는 이 아이 삽목도 해주고요. 다른 아이들처럼 삽목이 천리향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도 뿌리를 내렸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남천. 빨간 열매 보세요. 앵두같이 달렸어요.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은 포트 4,000원짜리를 샀는데 이렇게나 컸습니다. 키가 제 키만 해요. 제 키보다 약간 클까? 네.
연말과 나름 참 예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잘 보셨나요? 오늘도 은하의 정원에서 초겨울로 달리고 있는 저희 집 하단 영상 찍어봤습니다.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십시오. 은하의 정원이었습니다.